네, 제 옆에 김태용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 네.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건이 많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좀 전에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 뭐좀 이따 얘기하고. 그 여론조사부터 한번 좀 이건 뭐 데이터로 분석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갤럽이 20%를 때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30% 선이 붕괴돼서 27%.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70대 이상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TK는 이미 무너져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또 있겠습니다. 뭐 사실 윤석열이 역사상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보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지간해서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30% 정도로 보통 유지하는데요. 박근혜 탄핵 시기에 좀 이게 깨졌었죠. 깨졌었죠. 예, 한번.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깨지지 않는 지지층인데요. 지금 그게 깨진 거죠. 깨진 거죠. 30%가. 20%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실제로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의 콘크리트 보수층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포형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형 보수. 예, 그러니까, 이익 관계를 따져가지고, 아, 보수를 지지하는 게 내가 더 이익인 것 같아. 이래서 지지하면 그걸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나 기득권층은 합리적 보수가 될수 있죠. 그렇겠지. 왜냐면 따져보면 보수를 지지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해서 자기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원래 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보수를 지지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분석 결과 공포형 보수다. 노인층들. 6.25 한국전쟁부터 형성된 그렇습니다. 거라고 봐야 한국 되는 거죠. 전쟁 6.25 이런 걸 겪으면서 빨갱이 쪽에 가는다. 혹시 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쪽과 가까이 지낸다. 다 죽었지 다 않습니까? 죽었지. 그 무서워서 무서운 거지. 보수로 전향을 하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고착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지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인들의 이제 노인들이 바로 이제 한국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 형성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라는 두려움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 당시라든가 이후에 뭐 군사 독재라든가. 근데 의료대라는 현실형입니다. 현실형이지.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뭐 응급실이 마비된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노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젊은이들은 그냥 대충 어떻게든 버텨보자. 버텨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면 되지 않냐, 뭐. 노인들은 감기만 좀 악화돼도 그걸 빨리 그렇지. 조치를 못하면 맞아. 돌아가실 수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야, 이 응급실이 이렇게 마비되면, 나 이번에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건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 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구나. 그 과거의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이게 센 거죠.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지지 기반은 거의 이제 남지 않았다. 남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윤석열은 전시 상황이나 뭐 계엄 상황 혹은 뭐 탄핵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평상시의 상황에서 콘크리트 보수층을 깨버린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인물이 하여튼. 예, 기록되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뭐 이걸 반성하고 사과하고, 야, 이거 내가 무너지는구나 하고, 그걸 개선하고, 뭐, 의사들하고 좀 달래고, 이런 게 전혀 안할거 그럴 아니에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없어요. 지금 되겠죠? 책으로 떠났어요. 여행 갔어. 오늘 간대, 하여튼, 둘이서. 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통치 행위에서 콘크리트 지층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0대 노인들, 어르신들을 계속 지지를 못할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그렇죠. 잘못하면 끝날 수 있는 예, 네, 거.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죠.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고 이쪽이 윤석열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하거나 물러나게 만드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윤석열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은 자주 계속 얘기했지만
한 방에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계엄령이다. 예, 주장이다. 계획이 있다. 이런 쪽에서 윤석열은 모험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얘기합니다. 그게 네. 주장님 제가 생각해. 지지율이 뭐한 자리 숫자인데 네. 지역 계엄령은 어떻게 해? 전쟁밖에 없어요. 국지전? 예, 국지전이든 뭐든 전쟁을 터뜨리지 않고는 지금 계엄령을 그대로 계엄령 갑자기 할 수가 못합니다. 할 없어. 수 없죠. 명분이 없죠. 국지전도 과연 그것도 이제 아마 네. 미국이라든가 여러 국제사회 또 눈도 있고 관례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만만치는 만만치 않겠죠. 않을 거야. 네. 아무리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거는 미국의 지금 대선 상황인데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크게 터지지 않는 한 크게 터지지 않는 부담스럽죠. 한. 그렇다 김정은이가 뭐 노련하죠. 지금까지 뭐 대체를 보면 노련해 아주. 말려들지 않고 있는데. 풍선이나 좀 날린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윤석열은 지금 전방부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라고. 거의 그 도발을 기대하는 듯한 글쎄 제발 좀 말이야. 해달라. 제발 좀 해달라. 우리가 먼저 하기엔 좀 힘들고 미국에서도 허락 안할것 같고 너희가 먼저 해주면 우리 할수 있다. 그거지 지금.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도발적인 신호를 이제 오히려 보내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문제는 10월 7일 날 국회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때 의제 중에 하나가 국경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관계, 교전적인 국가관계로 전환시킨 게 올해 초고요. 네.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경선을 확장하라. 그러면 이 국경선이 땅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서해안 NLL. 지금 휴전선 쪽으로 그냥 확정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해는 문제가 됩니다. 서해를 NLL을 북쪽에서 국경선으로 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국경선이 그렇지. 그건 있습니다. 미군 그 네. 뭐야, 이제 정한 거니까 NLL. 일방적으로 그런 거니까. 북쪽에서 국경선을 이번에 최고인민회에서 확정을 짓고 나면 아마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북쪽은 무력 대응도 불사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서해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도 NLL을 사수하려고 할 거고요. 북쪽은 이번에 인민회의에서 정해진 국경선을 사수하려고 또 하겠죠. 김정은 정권도 사실상 네. 불안한 정권이죠. 내부 기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권이니까 내부 군부 문제라든가 알력도 심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뭐 거의 고사 지내고 있지 않냐? 남북관계에서 뭔가 그거 하나다. 충돌이 발생하기를. 발생하기에. 그래서 이번에 15일인가 전방부대 방문해서 네. 전투식량을 준비해라. 뭐 네. 그런 또 얘기를 했더라고. 맞습니다. 어? 응? 거의 전쟁을 예견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뭐 반국가 세력, 반민주 세력도 운운했고요. 네. 아주 행보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직 바라는 건 그거 하나만. 그렇죠. 전방부대 가서 뭐, 얘한 얘기가 즉각 끝입니다, 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아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대응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과의 깔끄러운 관계라든가 이런 걸 돌파할 수 있다고 혼자 타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윤석열이라든가 뭐 그쪽 그 동향은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이번에 추석 때 말씀하셨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발생하고 네. 또 추석 물가는 아유, 엄청나게 뛰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없더라고. 마트도 없어. 근데 예. 전에는 마트에 가면 이런 연휴 때는 추석 저 뭐야 배하고 사과 같은 거세 개들이 네 개들이 한 짝들이 팔았잖아요. 한두 개씩 안 팔았거든. 근데 이번 한두 개씩 팔더라고. 너무 안 팔리니까요. 안 팔리니까. 사실상은 나야 될 거야. 네. 그게 이 당시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추석 물가는 치솟고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그리고 자 살기는 힘들어지지. 이런 상황이 이게 계속 몰아붙이고 윤석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도 없고 의도도 그렇죠. 안 보이고. 네. 자, 이번에 그 추석 민심, 물론 제 지적 들어보시진 않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언론 보도 이런 걸 봤을 때 추석 민심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 뭐, 같아요, 지금? 최초로 뭐 거의 한마음이 돼서 명절을 샜다. 어, 윤석열을 다 싫어하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증오, 혐오. 그러니까 추석상에서 정치 얘기가 격렬하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다 입장이. 뭐할 얘기가 없구나. 다 윤석열 싫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뭐 이견이 있어서 어, 가족 간에 논쟁을 하거나 그렇지, 이런 그냥. 일도 별로 없이 그냥 그 증오에 찬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얘기를 꺼내면 다 같이 혈압이 올라서 오히려 조금 말을 피하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게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지지한단 말은 감히 감히.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아주 극소수 몇 명은 입 다물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아마 추석을 거치면서 더욱더 윤석열에 대한 민심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건희도 밥상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추석 인사 개 데리고 하고. 네. 개 데리고 왜한 거예요? 아, 우리가 뭐저 동물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개를 키우지만요. 예. 항상 저는 개 데리고 인사는 안 합니다. 그왜 근데 그러세요? 저는 김건희가 일단 그걸 계속 꾸준히 시도한다고 보고요. 이미지 세탁을. 자기가 이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세택하려고 하는. 그, 뭐, 에코백 들고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실제로는 디올백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에코백을 드는 거 나는 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예. 환경 문제를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 사람이야. 그 집안에서는 채찍으로 개 패면서 사진 찍을 때 개를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앞뒤가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미지를 연출할 때 김건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자기가 생각한다. 그리고 약자들을 자기가 돌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고아원도 방문하고 뭐 자살 예방센터도 방문하고 뭐 네.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예, 장애인. 그다음에 또 외국 나가서 그 아이를 막 안아가지고 이렇게 테레사 수녀인가요? 그 흉내를 내는 오드리 헵번 흉내군요. 그 흉내를 내는 짓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개를 사랑한다 이런 거. 그래서 애견인들의 이제 지지도 좀 획득할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개를 이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심리에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 김건희 부부가 국민들을 개보다 더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일까요? 그 댓글에 다 그렇게 달렸어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한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영국도 그때 이제 들어가 있다 같이 쫓겨났는데요. 그때 소위 이제 부역자재들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 이렇게 부역했던 사람들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나중에 비행기를 보냅니다. 구조 비행기. 누구를 구조하러 보내느냐? 개. 자기들이 떠날 때 두고 나온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구조할 생각이 없고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꽤 이제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에게, 제국주의자들에게 개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부부에게도 개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인간은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뭐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은 개인 거죠. 김문수가 이제 뭐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지? 애는 안 김문수가? 낳고 개만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나 인간은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가 사진 찍을 때 굳이 개를 들고 나와서 앞에다 이렇게 찍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개야, 너희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반영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진 하여튼 뭐그안 보려고 했지만 또 봤잖아. 그 댓글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 그 집에서도 엄마가 개를 너무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들한테 개 자는데 시끄럽게 뛰어놀지 마라. 네? 개가 놀래니까 청소기 돌리지 말고 빗자루로 쓸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나하고 개하고 물에 빠지면 우리 엄마는 개를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김건희 부부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은 개 아래구나. 저 인간들은 개만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당연히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고통에 시달려 있는데 지금 약 올리는 개가 거냐? 약 올리는 거지. 개 들고 그렇습니다. 나와갖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사실상. 자, 하여튼 추석 연휴 때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해. 소장님께서는 별로 윤석열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하긴 했겠지만, 뭐, 막 격렬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심전심,
막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또는 뭐 어떤 집에서는 뭐 분위기상 막 욕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마음속 부국 속에서 분노를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얘기는 그런 못하고. 연휴들. 얘기를 해도 이제 최소한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예, 다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안 꺼내려고. 안 꺼내려고. 꺼내면 기분 나빠지니까. 기분 나빠지니까. 네네네. 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설치되는데,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번에 대단했어요.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아,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1번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투표 결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짓 하거나 바보 짓 하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잘못 뽑았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 우리는 당신을 뽑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권한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단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뭐랄까요.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없는 자가 그걸 행사하고 있을 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건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분노가 치솟았는데,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뇌물도 받고 뭐, 뭐. 근데 문제는 또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죠. 네, 한두 번 걸리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숨어서 안 나와야 되는데 한번 걸리고 나서 뭐 잠깐 청사 때 숨어 있는 듯 하더니 다 신분 세탁, 또 법적으로 다 세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러고 나서 세탁. 또 나와서 개들고 설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폭발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도대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박수를 쳐줄 것 같냐.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꼬라지 좀. 근데 왜 설치되는? 그걸 모르나? 김건희 몰라? 예? 아, 저는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는 알 거라고 봐요. 알겠죠. 네. 윤석열은 모르겠지. 뭐냐. 네. 시키는 대로 하겠지. 네, 바보니까 모를 텐데. 김건희는 여론에 좀 민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선 때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때도 지가 사과했잖아요. 허위 경력해갖고. 그때 눈물 흘리고 어쩌고 하면서. 그때는 그만큼 급했으니까. 급했으니까. 예,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는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도 없고? 자신 있다. 앞으로. 앞으로 선거가 없진 않죠. 아, 보궐선거 있죠. 있죠. 지자체 선거도 또 있고요. 예, 뭐 총선도 또 있을 거고 나중에. 근데 대선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 안 가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거의 윤석열 쪽은 마음을 굳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는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김건희가 저렇게 자신에 차서 한번 국민들한테 염장지르는 짓을 계속하면서 해보자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그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해서 날려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야권의 대권 주자가 취약하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쪽으로 뭐 보수 대연합을 하고 이런 쪽의 로드맵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방에 크게 뒤엎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런 로드맵인지는 뭐 알 수 없죠. 네. 근데 뭐 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실행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김건희가 대놓고 나서서 앞으로도 행보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저쪽은 확실히 결심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그걸 공언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그렇죠. 너희들이 반대하면 어쩔 건데. 차기 정권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시그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기 정권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주변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 조아리겠지. 그렇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인사기, 공천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야, 저 김건희한테 줄 서야 되겠다라고 그 국힘이나 여권 인사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떡국이라도 너 먹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 봐서 뭐 김건희한테 줄을 바짝 쓰든가 또 아니면 아 이거 뒤집어지겠다 싶으면 대거 이탈하겠죠. 뭐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김건희가 설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아마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추석 때 밥상에는 이제 의료 문제하고 김건희가 두 가지가 이제 식탁에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김건희는 특히 여성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젖더라고. 싫어하죠. 아주 고개를 쳐. 나이든 어르신들도 싫어합니다. 아주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한간에서는 김건희가 악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제 뭐 악년이 마년이 유년이 뭐 이건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뭐 착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노인층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도 저는 김건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 드시는 어른들도 싫어하죠. 싫어하지. 설치되는 걸 보고. 설치되는 거 싫어하지. 싫어합니다. 옛날 가부장적 네, 오히려 생활했던.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더 그렇죠. 그럼 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좀 예측 좀 해주세요. 가을 정국. 뭐, 김건희가 계속 설치될 것이고, 자기가 대통령 행사할 것이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권력 비리와 국정농단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가 선봉에 서서 불을 지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넘어섰죠. 한참 됐어요. 근데 이게 폭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그게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지금.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통로가 탄핵안 발의일 수도 있겠고 또는 큰 규모의 국민 전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윤석열 퇴진 투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9월 28일 날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뭐 민중대회가 민중걸기대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물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듯한 이런 행동이 이제 하나 촉발 요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추석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급반전될 수가 있겠죠. 급반전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계엄령도 말로 경고한다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 국민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엄령을 시도하는 쪽도 거리에 국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민들과 바로 거리에서 대치하게 될 텐데 그때 군인들이 과거 광주처럼 발포를 할수 있겠습니까? 돼요.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그 그럼요. 바닥인데 무슨 계엄령을 선포해? 난 못한다고 난.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기도, 계엄령을 설사하고 싶어도 국민항쟁이 거세지면 못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고민한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좌절시키는 데서도 중요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이미 사전 준비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요. 그러면 뭐 그때의 전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법을 이용해서 아예 야당 대표의 출마를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국민 국민들이 입장에서. 그거 믿겠어요? 이재명 재판결? 용납을 못 하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절대로 용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항쟁을 통해서 아예 기존 체제를 다 뒤집어 엎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헌법도 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헌법재판소라든가 뭐 법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맞아요. 사법부 개혁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래 돼야 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실상 그냥 그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8인 회담인가? 자기네 뚝딱뚝딱 해갖고 그냥 임기 5년 이거밖에 안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광주 문제도 안 넣고, 기본 인권 문제도 그렇고, 기본권 문제도 안 넣고. 헌재 하나 달랑 넣었는데, 그 헌재가 결국은 방파매, 오히려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개혁의 있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뭐 서울의 범 대책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뭐 계엄령 부분을 이제 감시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운동 전선본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렇죠.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계점 넘은 분노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 무슨 사건이 터질 거예요. 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조그마조마 사건들이 모여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준비를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김희석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계엄령 얘기하고 서울의 봄 얘기하는데 과연 국민들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 분노를. 그걸 위해서라도, 즉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항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그 계엄령을 실제로 막아낼 수 있고 사실 지금 상황 보면 누구나 이제 인정하겠지만 네. 윤석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쉽지 않아요. 윤석열이 물러날 가능성도 지지율이 뭐 1%가 된다 해도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한 거죠. 뒤에 김건희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힘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10월 달에 전개될 거고 윤석열은 여기에 대응해서 고사를 지내겠죠. 어떻게든 전쟁 터져라. 그래서 그것도 감시해야 되겠죠. 계속 여러 방면으로. 차라리 국지전 감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뭐 예, 대표적으로 뭐 삐라살포 못하게 하는 거. 지금 북쪽에서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하고 있지만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지만 네. 그것도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북쪽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전에 윤석열의 북을 자극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추석 연휴 때 뭐 다른 일 특별한 거 안 하셨죠? 아, 저는 뭐 일단 피로 그동안 쌓인 피로를 좀 푸는 쪽으로. 네. 아, 잘하셨어요. 네. 향후 전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대중항쟁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네. 그 분노하는 인계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끌고 나가느냐 이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마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했지만 네. 아 이게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의 협력이 지금 그저 그렇잖아요. 좀, 아이고. 좀 있으면 또 밥 먹는다잖아요. 윤석열하고. 밥 먹는데요? 다시 또? 그,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그거 안 돼요. 그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이 있다. 이번에도 의료 문제 의사들하고 지금 예. 만났다고 사기 쳤잖아. 완전.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 인물이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머리 조아리는 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협력을 해서 뭐 탄핵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네. 이것도 결국 국민항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 네. 한동훈은 절대로 탄핵 찬성 안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동훈이 오 이쪽 와서 붙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하반기에는 주력을 오히려 국민들과 결합한 장외항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특검법 뭐 계속 해봐야, 또 거부권 할 건데요. 국민들이 이제 지겨웠다 보이고. 맞습니다. 아, 저걸 왜 계속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추석 연휴 지나고서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 네. 또 사건이 무진장 생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웅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